안녕 여러분, 현우와 지니야. 저번에는 고음에 대해 알아보았지? 이번에는 가성에 대해 알아볼 거야. 가성은 처음에 소리를 낼 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노래 가사에 담긴 뜻을 전달할 때 강한 힘을 주는 발성법이야. 그리고 고음편에서 말한 것처럼 고음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성이 필요해. 가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발성법이야. 많은 사람들이 가성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처음 가성을 연습하거나 가성 목소리를 낼 때 높은 음을 내려고 해서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. 가성은 약간 심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. 쉬운 예를 들면 귓속말을 하거나 뿅! 뿅! 같은 고양이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성이야. 가성을 연습할 때에는 귓속말 할 때처럼 소곤소곤 말하듯이 시작하면 쉬울 거야. 가성을 처음 소리를 내보는 친구들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해준 것처럼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 쉽게 될 수 있어. 이번에도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적어줘. 그럼 다음에 또 봐. 안녕.